안녕하세요, 이구문입니다. 오늘은 수능 날이었습니다. 11월 14일. 수능 보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사냐면요, 제가 전공이 한국사거든요. 한국사 전공이니만큼 오늘 수학능력 문제지 한번 풀어보고요. 만약에 20문제 중에서 두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은 졸업증 반환 갑니다. 수능국사 챌린지. 그래서 두개 이상 틀리면은 고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졸업한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근데 저는 원래 문제 푸는 거 좋아했어요. 작년에도 한국사 막 친구들이랑 문제 풀고 그랬거든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밑줄 친 시대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무슨 시대인지를 골라야 돼요. 자, 밑에 사료를 보면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농경을 시작한 시대다라고 나오죠. 자, 토기와 농경이 나왔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에는 구석기는 돌을 깨서 쓰고 신석기는 돌을 갈았었죠. 어우, 죽지 않았어. 자, 1번 간석기를 제작하는 청년. 답 나왔죠? 신석기죠? 자, 2번 석굴암. 요거는 신라. 덩이세, 이것도 철기시대. 청자병, 이거 고려. 치국이 조선. 네. 1번에 답은 1번 갑니다. 자, 2번. 다음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다음 사건이 뭔지 보겠습니다. 거련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와서 수도 한성을 포위했다. 계로가 아들 문주에게 말했다. 자, 계로왕 같은데? 자, 계로왕. 이 아들한테 말하기를 나는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하지만 너는 난리를 피하여 나라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라 하고 하니 이제 아들인 문주가 신하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웅진, 여기서 남쪽과 웅진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제 백제죠. 자, 그러면은 밑에 봅시다. 1번 고구려가 낭랑을 추출하였다.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고구려가 이제 밑쪽으로 전 고구려가 처음 성장할 때의 이야기. 자, 2번 고구려가 평양을 수도로 옮겼다. 이거는 맞죠? 고구려가 평양을 수도로 옮긴 거는 그 장수왕 때니까. 자, 1번 이게 고국천왕 때인가? 이게 딱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맞잖아.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 이후에 일어난 사실.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한 것도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고. 뭐지? 2번, 3번 둘다요 계로왕이 전사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 거라고 나는 생각을 3번 하고 했는데, 싶다. 하지만 이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일이니까 2번을 하는 게 맞겠죠. 더 가까이서.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밑줄 친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에서는 신분제와 관등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되었다. 최고의 관등까지 오를 수 있었던 진골. 자, 진골 나왔죠? 여기서 바로 신라 들어갑니다. 신라면은 밑에 있는 이제 선택지에서 신라를 찾으면 되죠. 자, 1번. 지방의 사립 교육기관으로 서원이 설립되었다. 요거는 조선. 조선. 자, 2번. 주자감 나왔으면은 고려. 다음에 국학 나왔으면 신라. 사학 12도. 고려. 성균관. 조선. 자, 답은 3번 나왔습니다. 자,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사료 보겠습니다. 보고서 태조의 통치 체제 정비를 위한 노력. 태조 조선이죠. 3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분석 결과 민생 안정 정책. 향리의 자재를 개경에 살게 하고 이를 기인이라 하였다. 아, 조선 아니네.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최소종. 자, 다음에 광해주 사람 박유가 귀순해오자 왕씨성을 하사하였다. 이제 왕씨성 남발하는 거죠. 다음에 서경에 보수를 맞추고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다. 북진 정책. 태조 왕건. 태조 왕건이 한 분석 결과를 찾아라. 자, 1번 친명 배금 정책.
이거는 아니죠. 조선 때 나오는 거고. 2번 호족 통합 정책 2번이죠. 동그라미. 자, 5번 요거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가지고 문제 찍는 거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고와 이유방이 나와. 그래서 쭉쭉쭉 내려와서 왕을 모시던 문신과 환관들도 모두 제거하였다. 무신정변. 고려 때 있었던 무신정변입니다. 네, 고려 때 있었던 무신정변. 요거는 1170. 이자겸에 나는 1120 때. 묘청에 나는 1135였나? 그 정도고요.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다가 몽고가 쳐들어와서 강화도 천도를 했다. 요게 이제 흐름상 맞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에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원중보와 활구를 만들었던 국가의 경제 상황을 알아볼까요? 자, 건원중보와 활구에서 우리는 이 시기가 이제 고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서 고려의 경제 상황과 일치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전환국에서 화폐를 주조하였다. 모르겠어. 2번. 계시와 후시 무역이 이루어졌다. 어? 계시, 후시. 이거는 조선 때 같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신라도를 열어 신라와 교류하였다. 이건 그럴 수가 없죠. 고려는 신라를 무너뜨리고 나온 나라니까. 공인의 일부가 도고로 성장했다. 요건 조선이죠. 경시서가 상업활동을 감독하였다.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헷갈려요. 몰라, 일단 6번은 5번으로 찍고 넘어가고. 자, 7번. 가부터 라까지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면은 가가 경원, 나가 부산, 다가 올돌목, 명량해전, 라가 의주입니다. 자, 기역 경원. 여진을 몰아내고 개척한 육진 중에 한 곳이다. 그쵸? 사군 육진 위치에 있긴 있네요. 그럼 일단 동그라미. 나 어디야? 부산의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발해를 세워요? 부산에다가?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적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건 영화만 봐도 알겠다. 오, 라 장보고의 건의로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기억 띠긋. 자, 7번은 2번. 자, 다음에 8번. 밑줄 7.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전제상성소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여러 등급의 토지가 전체적으로 살펴 비옥도를 따라 6등급 풍흉을 살펴 9등급 전분 6등법. 무슨 뭐뭐 9등법이었나? 이거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세종입니다. 갓 세종갓. 자, 왕이 하교하기를 6조는 각기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라. 의정부 서사제. 자, 세종이십니다. 갓 세종. 1번 금감바야 아니죠. 2번 교정도감. 도감 나오면 고려예요. X. 3번 훈민정음 창제. 이건 주는 문제죠. 3번 눌러줍니다. 자, 다음에 기역. 밑줄 친 기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난 것은 백낙신이 재물을 탐하여. 진주, 백낙신 등이 나오면은 이것은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자, 백낙신 나온 거 보니까 1차 동학농민운동인 것 같아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1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고려. 2번 황룡사 구층목탑을 세웠다. 이거는 신라. 3번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요거죠. 답은 이겁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의견을 제시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책 이름이 북학이네요. 그리고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 쓸수록 가득 차게 되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실리주의.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1번 삼국유사를 서술하였다. 아니죠. 고려 때? 고려 때 1년? 1년이라는 승려가 쓴 게 삼국유사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2번 대동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김정호? 대동여 지도 김정호? 그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거 아니고. 3번 일본군의 침입에 맞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것도 아니고.
4번 청에 발달된 기술을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정답 4번. 넘어갑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가상 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나라 상인과 한성과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화진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네.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조청 수륙 무역 잠정인가요? 그 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개항장에서만 상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내륙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때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있네. 5번에 바로 있네요. 조청 상민? 나 뭐라 했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5번. 이거는 그냥 알고 있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모르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1, 2, 3, 4, 5번 전부 다 요때, 요맘때 있었던 일들을 써놓은 거라서. 자, 12번.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가가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니은, 나가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사들이 해산된 후 의병들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감행하였다. 라고는 군대 해산은 1907년입니다. 2번이네요.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겼다. 한일 의정서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답은 무조건 2번입니다. 왜냐하면 외교권을 뺏기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선택지들은 전부 옛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다음 13번.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에 보면은 조선 왕이 궁궐에서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다. 자, 아관파천. 을미사변이 발생했기 때문에 궁궐에서, 조선의 궁궐에서 시해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고종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다가 이제 일제의 살해 여파가 계속되자 러시아 공산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1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어디 있죠? 2번에 밑에 있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큰 데서 막 있고 뭘 하는 것 같아. 일단 이렇게 헷갈릴 때는 제가 지금 굉장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퇴근하고 와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을 땐 이제 속어법으로 모르는 것부터 아는 것부터 이제 답안지를 찢겨 나가겠습니다. 총선거. 네,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진은 뭘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사진 보여요? 자, 15번. 자료는 상하이에서 수립된 땡땡땡의 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다음에 그럼 가에 대한 설명 중으로 선택지에서 옳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장룡을 설치하였다. 조선이죠.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모르겠어. 원산학사가 뭐지? 다음에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홍범 14조 1894년에 경정 가복 개혁 때 있었던 거고요. 4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정답이 나오네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거기서 이승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29년 일제강점기 때 나주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일본인 중학생이 광주여자보통고등학교 학생을 희롱하였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학생 간의 충돌, 광주 항일학생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학생의 날 때 행사를 하다 보면은 요 날이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11월 3일 학생의 날 해가지고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1번 이만손이 영남 만인수를 했다. 이건 조선 때고요.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제너럴 셔먼 호의, 제너럴 1번, 3번 먼저 지워주겠습니다. 시대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헌병 경찰이, 자, 4번은 5번. 신간애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학생 운동할 때 신간애가 이걸 조사해서 파견했다는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시대도 맞고 1929년 5번으로 찍겠습니다. 2번하고 4번은 아예 다른 얘기야. 다음 17번 밑줄 친 시기.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던 때면은 1940년부터 39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끝. 막 망하기 직전에 있는 거 없는 거 빼다 끌었을 때. 답안지에서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고려, 이거 아니죠. 전식과 고려, 군국기무처, 이거 언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에요. 미국 공출제를 시행하였다. 4번이죠.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 쓸 때니까 철이고 쌀이고 다 끌어가요. 자, 다음은 1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은 우리 군 병력이 막강한 것을 알지 못하고 봉오동 골짜기 깊숙이 들어왔다. 자, 이제 봉오동 전투죠. 자, 그래서 가장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국외 무장 독립군의 활동. 답 나왔죠? 나머지는 다 그 이전 시대 딱 봐도 나당전쟁, 거란침입, 몽골, 병자호란 다 옛날 거죠. 자, 국외 무장 독립군의 활동. 봉오동 전투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19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사진을 보면은 시위를 하고 옆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 1960년. 나오죠. 급진 개화파가 일으켰다. 이거 아니죠. 조선이죠. 조선 형평사가 주도하였다. 요거는 형평사가 뭐냐면은 네,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형평 운동을 했던 형평사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그때 이미 이때는 직선제예요. 직선제예요. 신군부는 1980년에 나옵니다. 20년이나 남았죠. 자, 5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이기붕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일어난 시위다. 자, 5번.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노력. 아, 이거 20번 문제 꼭 나와요. 평화통일을 위한 뭐 1991년 거, 1970년 거 이런 식으로 남북 평화통일 뭐 이거 문제 하나씩 꼭 나오니까 한번 짚고 가세요. 아, 평화통일,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할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주인공인 게 아니야. 그냥 4번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네요. 이건 주는 문제 느낌이었습니다. 자, 네, 20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나 틀렸습니다. 오늘 수능 보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아니면 못 논다는 생각으로 재밌게 노세요. 감사합니다.